사춘기 시절에는 이게 국악만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머리가 되게 아플 때가 있다?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. 그래서 스승님 몰래 MP3에 경훈이 노래를 다 담아놨어요. 역시 MP3다. 선생님이 오시면은 노래는 경훈이 노래를 듣고 있지만 이분 판소리. 아, 야, 그 동선배 아니냐, 그거? 여기 동선배가 이겼을 때 다른 노래 들으면서 다른 거 부르거든. 대단한 건데, 설거지 할 때도 경훈이 노래 듣고 판소리 하고 청소할 때도 경훈이 노래 듣고 하면서 그 권태기라는 시간을 견뎠어. 그러면은 혹시 오늘 노래 우리 버즈 노래 준비한 거야? 어 맞아. 버즈 어떤 노래? 어 원래 내가 언제 경훈이 앞에서 그렇지. 경훈이 노래를 불러보겠어. 와, 그러게. 그래서 선곡을 경훈이 노래. 미스터 트롯하고 뭐 인연이 있다. 다시 불렀나? 아니야, 나에게로 떠나. 나를 떠나는 여행 불렀지. 그 1등 하려면 다 경훈이를. 아, 여기도, 오, 진짜. 나도야. 오, 나에게로 떠나는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. 아, 진짜 영웅이도 나에게로 떠나는 나 떠요, 나 떠요. 와, 중학교 감성 교복 입고. 원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와, 아, 이 노래 진짜 좋아. 어제도 듣고 먹고 왔는데.